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지하철 5호선 중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대광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이란 이름으로 지난 4일 인천에서도 서희초 교사를 향한 추모와 현실 규탄이 섞여 나온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즉각 실천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생활기술 집수리 교육이 은퇴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공과 타일, 도배와 전기 배선까지 한 곳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인생 2막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립니다. 부천 국제 만화축제를 비롯해 다음 달에는 시승계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도심 가을밤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지난주 인천시까지 희망 노선을 제출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최종 노선을 찾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중재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김포와 인천 양측이 모두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인천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인천의 입장을 담은 5호선 노선안을 제출했습니다. 대광위가 내건 5호선 노선 결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뒤늦게 인천시가 제출한 노선은 논쟁 구간인 검단에서 U자 형태로 3개역을 지나는 노선입니다. 18만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단 신도시 인구가 더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존 인천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앞서 제출된 김포시 노선은 검단 1개역을 지나며 비교적 직선에 가까운 노선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는 이 노선을 한강선 원안으로 보며 골드라인의 한계, 콤팩트시티 개발로 노선 확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평행선을 달려온 양측은 끝까지 각자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두 노선이 모두 평가대에 오르면서 직권 중재를 선언한 대광위의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인천시의 노선 제출 지연으로 들끓던 지역 여론은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단체 행동까지 예고했던 검단 지역 주민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내비치며 평가단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립적인 평가단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노선이 결정될 것이라는 예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평가단의 기준이나 중립성, 결과를 놓고도 노선은 또다시 홍역을 치를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인천에서는 대광위 직권중재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려 있어 노선이 결정된 이후에도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4일 인천에서도 서희초 교사를 계리는 추모와 교육 현실에 대한 규탄이 섞여 나온 가운데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교권 회복에 대한 입장을 재차 내비쳤습니다. 도 교육감은 5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마련한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이 현장 교사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책인지 살피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교실을 만드는 일에는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이 있다고도 강조했는데요. 한편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달 인천 교육활동보호종합대책을 통해 교육청 직속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을 신설, 민원 기동대 학교 파견, 민원 전용 상담실 설치와 같은 주요 대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공교육 멈춤의 날 서희초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의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지지 입장문도 잇따랐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원과 교육청, 교육부가 모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라는 동일한 목적을 향하고 있다며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부정해서는 안 되고 교육 공동체로서 합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인전철 인천구간 유휴부지의 42%가 무단 점유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경인전철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인천구간의 유휴부지는 2만 1,800여 제곱미터입니다. 유휴부지는 철도 폐선 부지와 함께 철도 운영과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 가능한 부지인데요. 인천 구간 유휴부지의 58%인 12,600여 제곱미터는 사용 허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6,500여 제곱미터는 무단 점유,
2,600여 제곱미터는 미활용 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나 판매점, 물치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 방음벽 주변은 쓰레기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허정식 의원은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으로 민간이 사용할 경우 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지자체는 저렴한 가격으로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책적 효능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주차장이나 공원 등 원도심에 부족한 시민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월 중 예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민 제보를 받습니다. 시의회는 인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내실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해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불합리한 제도,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 수령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악의적인 내용과 익명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인천시의회 누리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오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 동안 11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생활기술 집수리 교육이 은퇴 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목공과 타일, 또 도배와 전기 배선까지 한 대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생 2막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50대에서 60대 목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부천의 한 취약계층 집안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홀로 새들어 사는 한 고령 주민의 주거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수들은 화장실에 낡은 변기를 떼어내고 수도관과 샤워기까지 새로 교체합니다. 오래된 타일도 뜯어내 새로 붙이고 조명까지 바꾸고 나니 헌집 화장실이 어느덧 새집 화장실로 바뀌었습니다. 목수들은 집안 낡은 방문들도 떼어내 새로 달고 조명과 스위치도 모두 바꿨습니다. 목공과 타일, 도배와 전기 배선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는 모습이 여느 종합 인테리어 공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작업자들은 모두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초보 목수들입니다. 두 달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집수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생활기술학교의 집수리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집수리 다기능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웬만한 집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실무까지 이렇게 다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생활을 하시는데 자기 역량을 개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공헌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건축 목공과 타일, 도배와 전기 배선까지 한 데서 배울 수 있다 보니 교육 신청 때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최근 20명을 뽑는 과정에서는 500여 명이 신청해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교육생들은 집수리 기술뿐 아니라 주택수리 상담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창업과 취업도 바로 가능합니다. 제가 원했던 그런 분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가 여러 봉사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주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섞여 있는 것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상당히 유익하다는 생각을 들어서 창업도 또 내지는 또 취업적으로 제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원도심 노후 주택들이 늘어나면서 집수리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에게 집수리 시장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헬로TV 뉴스 이관서입니다. 아직 청명한 가을을 온전히 느끼기에는 다소 이른 시기지만 부천 지역의 공연예술업계와 문화축제는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에 한창입니다. 네, 다양한 공연예술과 문화행사가 이달부터 도심 가을밤 시민들을 찾아옵니다. 이정화 기자가 미리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5월 정식 개관한 클래식 전용 공연장 부천아트센터. 국내 지자체 공연장 최초로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개관 공연을 시작으로 지난 7월에는 세계적인 음악가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 일부 공연이 전석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하반기에도 무대 위 감동을 다시 이어갑니다.
원추금형의 우수성을 좀 드러내줄 유명한 연주자분들 많이 오셨습니다. 도이치방송교향악단하고 손여름 씨의 협연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는 저희가 시 승격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테츨라프의 협연 무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14일부터 나흘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만화축제 사상 처음으로 전야제인 웹툰 원작 창작 음악제가 하루 먼저 열려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15개국 코스튬 플레이어 2만여 명도 부천에 집결합니다. 다음 달에는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집중적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시청 주변 경관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전시를 시작으로 시민의 날 기념식, 시민화합 콘서트가 열리는 데 이어 25번째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개막합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화입니다. 저는 전 사회활동을 한 30여 년 거쳐서 하다 보니 의외도 낯선 곳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1년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중동 상동 지역구잖아요. 그러면 구도심 반, 원도심 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도심이 이제 시민공원짜리 시민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제가 선거운동 기간에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시민공원에. 그래가지고 공원 내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시민회관으로 다 들어가서 화장실을 보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호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1년 만에 이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공공관리과하고 계속 접촉하고 하다가 1년 만에 지금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이제 공공관리과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동에서 참여 예산제로 또 같은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안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참여 예산제로 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정도 돼서 아마 그 화장실이 공원 밖으로 외부 화장실이 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초선이지만 초선 아닌 재선처럼 제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이 남았지만 3년 동안 정말 재선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천시를,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LG 엘로비전이 지난해 3월 진행한 강원 울진 산불특보 재난방송이 2023 케이블 TV 방송 대상 SO 작품상 부문에서 지역 채널 보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LG 엘로비전은 지난해 3월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자 즉각 특별 취재팀을 투입해 사흘간 재난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동해, 강릉 등 산불 피해 지역의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주민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과 재난전문위원들을 연결하는 입체적인 재난방송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네, 항상 재난 때마다 이렇게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는 저희 취재팀 항상 감사드리고요. 재난 때마다 저희 LG 헬로비전이 어느 곳에서 재난이 일어나던 최선을 다해서 지역 주민들께 재난 상황 항상 안전을 위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케이블 TV 방송 대상 SO 개인상 부문에선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이 방송 기획 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은 기존 TV 홈쇼핑 진출이 어려운 지역 농가나 상인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우수한 특산물들을 많은 소비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셀트리온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노동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 외부 폐기물 창고에서 황산 용기를 폐기하려던 노동자 2명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사용이 끝난 황산 시약 용기를 폐기물 창고로 이동을 하던 중에 용기가 깨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잔류 가능성이 있는 황산 해독을 위해서 방지포 등으로 중화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당시 누출된 황산은 소량으로 사람이 흡입할 정도로 황산가스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